본문 3도 한 줄로 요약하면 뭐에 대한 얘기다? 이론이랑 거울 심해세포 관련은 내용 요약 1번. 이론의 발견은 공감능력이 타고난 인간의 감각음을 알게 해준다. 의식하지 않고도 대단한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번.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것이야. 이 공감 능력이 세상을 더 행복하고 살만한 곳이 되게 해준다. 3번. 그러나 이런 공감 능력도 깨질 수 있다. 잠들 수 있다. 인간은 때로 이 거친 세상에서의 생존을 위해 공감 능력을 자기로 돌려놓고 이기적이게 될수 있다. 공감 능력이 타고난 게 있는데 일부러 대기 상태로 전환을 시켜버리는 거죠. 일부러 공감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 공감을 하면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행동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 힘들거나 그럴 수도 있지. 여기서는 그걸 이기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떨 때는 무조건 이상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거에 공감하는 대로 따라가서는 자기 생활이 깨질 수도 있어. 자, 핵심 어휘 가봅시다. Just as 주어 동사. 그렇지. Without ing. 후레버 아까 했었지요? Anyone who. Whatever는 anything that로 바꿀 수 있다 이겁니다. 자, help 사역 동사인데 help make A1, B1, and A2, B2. 이거는 A1이 B1이 되게 만들고 A2가 B2가 되도록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 이런 얘기죠. Make A는 많이 했잖아. Look out for 그러면 A series of put on hold 그러면 오케이. 자,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연결사 때또 나왔지, 그렇죠? 대리회 완전한 문장을 증명해 주었다. 우리가 대리하의 완전한 문장을 배울 때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병렬 구조 and 앞에 imagine과 try. 2번도 보니까 and 앞에 consider와 and 뒤에 leave지. 그래서 우리가 What it is like to sleep out on a cold winter night. 추운 겨울밤에 바깥에서 잠을 자는 것은 무엇과 같을지를 생각해 보면서 약간의 돈을 남겨 놓을지도 모른다. 이해됐죠? What is it like? Like 뒤에 전치사인데 목적 없어요. What it is like to 해서 it는 가주어고 to 부정사가 진주어지, 그치?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이고 선행사 없기 때문에 왔은 거다 그런 얘기고요. 3번에도 조동사 메이에 동사원형 1 and 동사원형 2가 땡땡에게 해를 끼치면서 땡땡을 무시하다. 무시할 수도 있다. 병렬로 쓰여진 거죠. 하여튼 병렬은 등이 접속사의 좌우는 대등한 관계가 이어져야 된다 이건데 뭐 and가 거의 90% 나오는 거지. 자, 이어 동사는 조심해야 될게 뭐다? 그렇죠. 지각 동사 뭐라 그랬어요? 지각 동사는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직접 눈앞에 있는 걸 보거나 듣거나 느끼는 것 이렇게 정의를 일단 얘기해야 되겠지. 네. 뒤에 동사 원형이나 ing 나올 수 있다. 네. 동명사는 동사의 ing 붙은 것이 명사 역할을 해주는 거지, 그치? 여기선 instead of라는 전치사 뒤에. 전치사 뒤에 나오는 걸 우리가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얘기하는데, 그 목적어 자리에 ing가 나온 거죠. 단순히 walking by 지나치는 것 대신에, 단순히 지나치지 않고. 됐죠? 사역동사 많이 했죠? help가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동사원형 make 나온 거예요.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 연결사와 또 하도 많이 했죠? 그래서 close our eyes to what we do not want to see. 우리가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에 우리의 눈을 감아버린다. 공감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도록 대기 상태로 돌려두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본문 2에 들어가 봅시다. The discovery of mirror neurons proved that 이 거울 신경세포의 발견은 대디아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자, 증명 내용이 뭐냐? Impulse is a natural human sense. 공감이라고 하는 건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각이다라는 걸 증명해 주었다는 거죠. Like, 무엇처럼, 시력이나 청력처럼.
Just as we are constantly looking around without focusing on any specific object. 뭐뭐와 꼭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지? 우리가 끊임없이 주변을 둘러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구체적인 물체에 초점을 두지도 않고 여기저기 둘러보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감을 합니다. 뭐뭐조차 없이 being conscious of doing so 공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의식하는 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우리가 공감을 합니다. When we learn that 우리가 데디아를 배울 때 알게 될 때 뭐를 알게 될 때 우리의 친구들이 초조해하고 있다. Before an audition 면접에 앞서 우리의 친구가 초조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들의 불안감을 상상하면서 try to cheer them up 그들을 응원하려고 애를 쓸지도 모릅니다. When we see someone begging on the street 지각동사 나온 거죠. 우리가 보게 될 때 누군가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는 걸 보게 될 때 instead of simply walking by 단순히 그냥 지나치는 것 대신에 우리가 고려할지도 모릅니다. 생각해 볼지도 몰라요. What it is like to sleep out on a cold winter night 추운 겨울밤 길거리에 사는 것이 무엇과 같을지를 생각해 보면서 leave some money for them 그들에게 약간의 돈을 남겨두게 될지도 모릅니다. We may want to do 우리가 하고 싶어 할지도 몰라요. Whatever we can 무엇이든지 우리가 to help the person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These little conscious acts of empathy' 이러한 작은 공감의 의식적 행동들이 'help to make our lives happier'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데 우리의 세상을 'a better place for everyone' 모든 사람을 위하여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help'가 앞에 'of empathy' 묶어주고 나니까 주어는 act입니다. act. 복수기 때문에 help 쓴 거지요. helps 이렇게 쓰면 수혜일치가 잘못된 거지. 까딱하면 틀리기 쉽잖아. 이런 거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지. 항상 전치사 나오면 그래서 마지막 명사까지 묶으라고 한 거 아주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Just as 뭐뭐와 꼭 마찬가지로 We can close our eyes to what we do not want to see. 우리가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눈을 감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그러나 We can also turn off our impulse, 우리의 공감을 꺼둘 수도 있어요. 됐죠? 넘어가서 When we are too stressed out, 우리가 너무나 스트레스로 지쳐 있을 때 또는 too absorbed in ourselves, to look out for others,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는데 우리 자신을 너무 몰입되어져 있을 때 그럴 때 우리의 공감 능력이 goes to sleep, 잠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너무나 매몰되어 있어서 투투용법이 나왔네, 그렇지? 너무나 매몰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보살필 수 없을 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지쳤을 때는 공감 능력이 잠들어 버리게 됩니다. When we believe that, 우리가 대디하를 믿을 때 뭐를 믿어요? 인생이 일련의 경쟁이다. 어떤 경쟁? 한 사람이 반드시 생존하기 위해서 이겨야 하는 경쟁이다 라고 믿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put empathy on hold 공감을 보류 상태로 집어 쳐놓고 behave selfishly 이기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we may do harm to others.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고 그들의 아픔을 ignore, 무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됐죠? 자, 본문 3호까지 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본문 4 하면서 오늘 교과서를 마무리